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경제금융 전문가로부터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오실 분은 지금 3프로팁에서 저희에게 매번 아주 유익한 경제금융 관련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 김동완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김프로님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프로님이라고 네, 불러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프로님 3프로 TV를 네. 어떻게 처음 만들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많이들 주시겠습니까? 보시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2018년 1월 17일 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를 첫 번째로 이제 송출을 해서 지금 2020년 8월이니까요. 대체로 뭐한 2년 10개월 정도 저희가 경제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3프로TV는 2019년 1월 20일부터 저희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기준으로 한 61, 2만 명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데요. 그때 처음 만들게 된 거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대체로 그 무렵이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사회적인 물의도 있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 왜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지역적인 한 자산에 이렇게 열광을 하나. 그게 굉장히 참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제가 질문도 던져보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부를 열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의 책 가방에 나는 3개월 만에 비트코인으로 3억 벌었다는 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책, 뭐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경매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 빠른 기간 내큰 돈을 벌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적개심을 가진 뭔가 굉장히 네, 부조화스러운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시겠지만 2프로 이진우 기자와 정프로 정영진 씨를 잘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그러나 깊이 있게 경제 공부를 할수 있고 또 그게 그냥 공부가 목적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부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수업의 장인과 동시에 실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3프로 TV를 보고 계신데,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3프로 TV를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경제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교육의 수준이 높은 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선배 세대 분들은 경제는 곧 돈인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야,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돈을 밝히니. 이런 관념들을 굉장히 우리 선배 세대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면서 또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 경제 문제, 또이 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3프로TV가 뭐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시청자들 또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야, 우리 오픈해서 좀 당당하게 이 경제에 대한 문제 또 돈에 대한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좀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배경은 어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조금 모자란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뭐 이렇게
주제에 맞지 않은 농담도 좀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유가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많이 보셔야지, 예, 이 어렵고 딱딱한 경제 문제를, 아, 나의 삶의 문제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체득해서, 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잘 전달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냥 스스럼 없이 경제의 문제, 즉, 돈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렵고 딱딱한 경제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어떤 아주 표피적인 그런 것들로만 해서 아주 말초적인 것들만 하면 재미있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깊이 있고 좋은 방향성을 가진 경제 콘텐츠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들어봐도 쉽고 유익한 컨텐츠를,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또 깊이가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020년 초에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과 함께 초중고 경제금융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경제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치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정치경제 과목의 일부분은 야, GNP가 뭐냐, GDP가 뭐냐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수요 공급의 곡선은 뭐고 뭐 이런 걸 배운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그 돈의 문제 그리고 부의 문제와 가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어떤 교육 과정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돈에 대한 문제나 이 경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은 제 생각에 그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미 중고 대학교로 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스스로 인식되거든요. 아, 난 경제적 빈자야. 아, 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그거는 다른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입장에 관련된 유리한 어떤 이야기들을 취사 선택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신문의 경제적인 경제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호감,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신문의 논조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경제적인 입장이 배치되는가, 부합되는가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은 그 연령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경제에 대해서 정말 자기만의 주관과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나 선생님과 아이들,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냥 훈육이죠, 일방적인. 네, 그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현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세대였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그리고 의견의 교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면서 줌과 동시에 부모의 경제적인 관념, 돈에 대한 생각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돈을 받으면서 부모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해서는 어쩌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토론 그리고 의사의 반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방적인 훈육보다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토론하는 문화가 있으면 굉장히 건전한 의식이 생길 거고 그런 건전한 의식이 아, 더 공부해야 되겠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 부국강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국은 어떻게 되는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침탈해서 그 나라의 자원, 사람, 돈, 재물 이런 걸 가져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부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 네,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전 세계가 초연결된 사회잖아요. 네. 우리 투자도 지금 미국 주식 하시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 그 사회에 지혜 총량이 많은 나라가, 물론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지혜 총량의 질적인, 양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높은 나라가 사실 부국 강병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돈에 대한 교육, 경제적인 교육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조니 대표하고 이게 투합이 돼서 네. 국민청원을 했는데 그게 20만 명인가 뭐 넘어야지 네. 반응이 되게 돼 있나 봐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존니 대표, 저, 그리고 강망천 회장님, 이렇게 네. 세 명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주도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재도전할 테니까 반드시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 잘 제가 들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꼭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저희 초중고 공교육에서 경제금융 교육 관련해 가지고 다소 좀 미흡한 점 혹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실천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교과서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뭐 교과서도 많이 변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 원론에 있는 쉬운 버전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네. 기억이 맞다면. 그러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 정치, 경제 뭐 이런 과목보다도 상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재무제표,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나 또 거기에다 부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런 실용적인 경제 교육을 경제학이라는 카테고리 말고 실천적인 저축이나 투자나 혹은 어려서도 왜 부동산을 안 가르칠까? 부동산에 네. 대한 그런 것들 상식적인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꼭 가르쳤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주로 가르치는 게 저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네. 저금, 예금, 적금, 그쵸? 근데 지금은, 물론 세상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금, 예금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적금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적금이 좋은 것만 가르치잖아요. 예, 적금은 좋은 거야. 네. 돈을 모아놔야지. 근데 그 적금의 적자는 뭐냐면, 쌓을 적자입니다. 금은 돈이고요. 돈을 쌓아놓는 행위를 우리가 적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쌓아놓죠? 은행에 쌓아놓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동안 쌓여 있을 줄 알고 어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기에는 싸움은 안 됩니다. 왜? 나머지 상대 평가를 받는 이 자산 가격이 이 적금, 쌓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 이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금이 중요치 않으니까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대도 있으니까 투자. 예전에 저희는 주식 투자는 절대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네. 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투자의 투자는 던질 투자입니다. 예. 사실 던진다라는 건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때 투는 다시 돌아오는 걸 기대하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부메랑처럼 더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투자, 자도 이제 금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힌 경제 교육을 하려면 기존의 어떤 큰 금융회사, 은행에서 하는 상품들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 자본시장, 이 투자 시대, 이 권역에서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사실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틀이 주식회사 제도고 네.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네네. 그 생태계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아주 실질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저 같은 사람도 좀 불러서 네. 강의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청와대 청원 중에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들 잘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네. 내용도 있고 선생님들이 모자란 부분은 만약에 재교육해서라도 속도를 못 내면 이 금융회사 출신들까지도 좀 잘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의 현장에 현실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른 시간에 그런 조기 교육을 하자. 그리고 정말로 실증적인 어떤 투자를 포함한 이런 돈에 대한 교육을 정말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론과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지는 그런 경제 교육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최대한 빨리 좀 실천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께서도 예. 그 경제금융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는 예. 많으신데 예. 그 경제와 금융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의지에 비해서 조금 실천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금융 전문가로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어떤 점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항상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좀 그 권하는 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루틴이라고 하죠. 어떤 아주 정기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지식이라든지 컨텐츠를 소화해내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경상도의 어느 중학교 선생님 계신데 이제 출근이 일정하시니까 출근 때는 100% 저희 그 생방송을 들으시는데 그분은 이 태블릿으로 아마 공공 그 교통을 쓰시나 봐요. 사용하시나 봐요. 들으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이제 게시판에도 댓글에도 이제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선생님이세요, 현재. 근데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루틴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네. 비즈니스 때문에 막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수업은 정확하게 시작되니까 루틴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텐츠의 소화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나 혹은 댁에서나 경제신문을 한두 가지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신문으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인터넷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트가 보여주고 싶거나 그 언론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대체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책상에도 있습니다만 경제신문을 포함해서 적어도 네 종류, 다섯 종류의 신문들을 다 정독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뭐 선생님들한테 뭐 네 대까지를 다 보시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경제지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종이신문으로 좀 루틴을 만드시면 루틴이라는 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본다는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만큼. 그래서 어떤 날은 안 보고 어떤 날은 보고 어떤 날은 5분 보고 어떤 날은 50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는 꼭 그 신문들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정말 우리의 인지 능력은 굉장해서요. 그 짧은 시간에도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고란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광고가 어느 면에 실린지를 그걸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아도요. 우리 인지 능력이 그걸 다 기억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광고에 실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광고를 많이 하죠.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도 사실 경제지리가 종합적으로 주거든요. 이제 그런 루틴을 좀 만드시라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양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균형입니다. 뭐냐면 아마 두 분도 언론사, 신문, 방송 그리고 3프로TV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도 다 선호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본인의 성향입니다. 그게 네. 어떤 신문은 정말 신뢰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안 친하고 싶은 그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고 싶은 신문이 있죠.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게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켜켜이 쌓인 성향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집중하시면요. 굉장히 큰 실수를 본인도 모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각의 다양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더라도 균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호하거나 본인이 정말 신뢰하고 싶은 그런 매체나 또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계시다면 논점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러면 대체로 굉장히 생경하거나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나 별로 신뢰하고 싶지 않은 쪽일 겁니다. 아마 이건 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디지털 콘텐츠는 고급을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제도권 언론 쪽에서는 방향성이라면 일부러라도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1대1이 안 되고 5대5가 안 되면 적어도 5대3, 2대1 이 정도의 비율이라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시각은 사실 아이들에게 다 투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한 방향의 시각만 아이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사람이시니까 어떻게 100% 밸런스드 된 그런 시각을 갖추시겠어요. 그렇지만 노력해달라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또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드시더라도 그 노력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노력을 하실 때 선생님들 스스로도 경제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실 거고 부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과정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틴 만들라는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방향성을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경제 금융을 이제 막 시작하는 20대들 아니면 네. 10대 후반들에게 어떻게 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처음은 그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경제학을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경제적인 지식의 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작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미래에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뭐라고 할까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부와 가난에 대한 정확한 컨셉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게 부자냐고 물어보면 다 다르죠. 네. 돈의 양도 다 다릅니다. 돈의 규모도 부자가 갖추어야 될 자산의 규모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의 반대 개념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개념 정의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은 불편하고 싫고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니까 어떤 게 가난인지 정말 두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가난인지 그냥 집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극한적으로 내일 먹을 쌀과 반찬과 빵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 국면이긴 하지만 저희의 성장기에는 엄청난 고성장기였지만 그때는 절대 빈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은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굉장한 장애입니다. 가난은 정말 옆에 두어서는 안 돼. 예. 네. 저는 저 성장기에 굉장히 가난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일단 이 경제 배우는 첫 번째 스텝은 가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철저히 하시고, 결국은 가난을 혐오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을 추억하고 가난을 향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시거든요. 여유 있는 분이 정말 정서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소박한 삶을 사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가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우리 사회의 불행의 대부분의 시작은 대부분 가난 문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혼율, 뭐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 세계 1위라면서요. 대부분 가난 때문에, 경제적 빈곤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강한 개념 정의를 하시고 가난을 증오하고 가난을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시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시고 3프로TV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소화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루틴을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두 분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시잖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너도 살래 나도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가난과 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각기 다른데 아 저분의 어떤 그 가난에 대한 생각이 맞구나라는 자각이 들 때 굉장히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끼리 정말 건전한 모임을 통해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토론 그리고 공부 학습을 같이 힘을 주시면서 서로 도우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들은 다 경제적인 수준과 개인의 차 또 어떤 지금 바쁘고 덜 바쁘게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특별히 가난에 대한 아주 강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김프로님.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경제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제가 듣기로는 방학도 굉장히 짧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교 또 비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더 힘드실 텐데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IMF 직후 혹은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부의 문제도 잘 해결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경제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저희 3프로TV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콘텐츠로서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